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문영철이라는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한 1년 반 전쯤에 6개월, 7개월 동안 모든 영상에 쫓아와갖고 댓글을 그냥 도해먹으로 이거 먹어주세요 막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도해먹 문영철 특집이었고 한상가득 불닭 시리즈 두 편 요렇게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영철이가 이제 꽤나 유명 인사가 됐어요. 아니 봐봐, 영상 하나도 안 올렸는데 구독자가 1030명이야? 아무튼 이렇게 저의 고마운 구독자 영철이가 아직까지도 댓글을 남겨주고 있는 와중에 그 이전부터 이런 댓글을 계속해서 남긴 친구가 있습니다. 한상가득 시리즈 프링클 전 메뉴 먹어주세요. 오뚜기 컵밥 전 메뉴 먹어주세요. 매일같이 이 댓글을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달아준 친구의 이름은 전현지! 현지야! 그래서 준비해왔어! 장작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댓글을 달아준 현지를 위해 준비한 오뚜기 컵밥 먹방입니다. JJTV.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뚜기 컵밥 전 메뉴! 야! 근데 전 메뉴인지는 모르겠어요. 마트 여기저기 돌면서 없는 거 하나씩 이렇게 채우고 막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왔어요. 현지가 처음에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는 예전에 도해먹 문영철 특집보다 살짝 전이에요. 그래갖고 1년을 넘게 똑같은 댓글을 계속 썼는데 현지가 핸드폰을 바꿨는지 뭐 어쨌는지 해가지고 그 1년간 쌓아왔던 댓글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현지야, 괜찮아. 다 기억하고 있어.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먹방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예전에는 많이 먹는 먹방을 자주 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조금씩 먹밖에 안 먹어서 위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오뚜기 컵밥들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이렇게 해서 속속 먹어보고 배가 불러서 너무 더부룩하기 직전에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컵밥! 뭘 고를까? 아, 일단은 이렇게만 나가면은 오뚜기 광고를 받았냐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 깔아놓고 하겠습니다. 컵밥은 역시 CJ 광고 받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맛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딩 입맛 특집으로 한번 가보자. 소세지 카레 덮밥, 햄버거 덮밥, 불닭 마요 덮밥, 의정부식 부대찌개 밥. 이렇게 네 개 먼저 먹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가 다 조리를 해왔습니다. No! 첫 번째 거부터 먹어볼까요? 불닭 마요 덮밥! 이렇게 밥 위에다가 소스를 부어가지고 데워왔는데 오뚜기 마요네즈가 이렇게 또 들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짜서 그리고 요거 뭐야? 후리카게 같은 거 같은데요? 밥 친구 맛있게 먹을게. 짜란. 사실 컵밥이 이렇게 비벼놓으면은 비주얼은 좀 그렇네요. 그래도 맛은 있겠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펴가지고. 맛있네. 근데 맛이 약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레토르트 제품 많이 드시잖아요. 뭐 3분 요리라든지 고추참치 이런 거 먹을 때 딱 고추참치 같아. 맛이 고추참치보다 조금 매운데 마요네즈를 넣어서 밥을 비벼먹는 맛. 거기다가 아까 뿌린 그 밥친구 거기서 씹혀주는 느낌도 같이 더해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가 닭고기 색깔 보세요. 딱 그 레토르트 그 느낌이 딱 나죠? 레토르트의 향과 맛 그대로 전해집니다. 고추참치에다 밥 비벼먹는 느낌이 제일 가깝네. 근데 맛있어. 첫 번째 거 끝! 여러분 제가 이 카메라는 돌렸는데 요 카메라를 안 돌렸어요. 두 번째 것부터는 맛있게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뭐 첫 번째 거 없었던 걸로 가고! 어차피 많잖아 오늘! 자, 햄버거 덮밥! 짜란! 이거 그건가? 오뚜기 3분 요리 그거? 아, 이거 햄버거 스테이크 맛있거든요, 3분 요리. 아, 요거! 그 미트볼도 그렇고 햄버거도 그렇고 그 야들야들하면서 그 맛이 있잖아요, 특유의? 그거예요. 자, 비벼가지고 역시나 비주얼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맛만 좋으면 장땡이잖아요, 그쵸? 먹어보자. 맛있어! 이 3분 햄버거 스테이크랑 밥이랑 그냥 같이 먹는 그 맛입니다. 이쯤에서 목이 맥힐 때 국물을 한번 떠먹어줘야죠. 요 의정부 부대찌개 밥 막 이것저것 막 햄 같은 게 들어있었거든요. 페퍼로니 같은 느낌인데 요거 얼큰하고 좋네. 뭔가 햄 말고는 솔직히 건더기 그 라면 스프에 들어가는 그 건조된 그 건더기라서
조금 그런데 가격 대비는 나쁘지 않지 않나. 아, 얼큰하네. 두 번째 거 끝. 아, 국물 얼큰하고 좋네요. 맛있어요. 자, 그 다음은 소세지 카레 덮밥. 카레 소스에다가 소세지가 큰 사이즈로 큼직하게 들어가 있네요. 이 카레를 원래는 막 비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카레 먹을 때 소스를 떠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한 반반 이렇게 해서 걸쳐놓고 입안에서 섞이게 만들어. 이거 맛있어요. 섞어서 먹으면은 짭짜름한 게 좀 떨어지는 느낌? 그래가지고 퍼먹는 걸 좋아합니다, 카레를. 카레가 딱 초딩 입맛이네. 달짝지근하다. 그냥 3분 카레 먹는 것보다 뭔가 좀 달짝지근한 카레가 들어있는 느낌? 소세지랑 밥 한 술 떠먹고 카레 소스랑 밥 한 술 또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벼. 마지막 소세지. 세 번째 거 끝. 아, 이거 근데 컵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삼각김밥 말고 요거 하나 먹어도 꽤나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부대찌개에 이제 밥을 말아. 아, 얼큰하다. 근데 역시나 그냥 레트로트 제품이지 어디 나가서 부대찌개집에서 사먹는 뭐 그런 맛은 아니에요. 이것만 이렇게 먹으면 살짝 좀 아쉬운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몇 숟갈 안 했는데 질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라면에 김치가 빠지면 안 되는 느낌이 여기서 나네. 김치 그래갖고 딱 올려주고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 거는 초딩 입맛 한번 했으니까 어른 입맛 한번 할까요? 야, 이거 갈비탕 오삼 불고기 덮밥 곤드레 나물 보리밥 세 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드레 나물 보리밥부터 들기름이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리가 들어있어요, 보리밥. 진짜 향긋하게 들기름 향이 고소하게 계속 올라와.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야. 이거는 왠지 그 레토르트라는 느낌이 좀 덜하다. 이 나물에 향이 있어가지고 나물에서 간이 짭조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심심하지 않아요. 먹을만해. 먹을만하긴 한데 김치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어. 나물밥에다가 김치 하나 딱 올리고 그리고 같이 먹어야지. 김치 하나 딱 두고 먹으면은 되게 맛있네요, 이거.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은 오삼 불고기 덮밥. 건더기가 뭔가 이게 실하게 삼겹살 들어있고 반면에 오징어는 조그맣게 썰려있긴 합니다. 맛있을래나? 자, 건더기 듬뿍 올려가지고 한입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JJ는 살짝 불호. 약간 그 군대에서 그 육고기 소스랑 해물 소스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밥이랑 비벼먹으면 딱 이 맛일 것 같아. 딱 건더기가 그래요. 육고기 소스에 들어있는 그 레토르트 고기, 그 해물 소스에 들어있는 그 오징어 뭐 낙지 막 그런 느낌 같이 있어갖고 육고기 소스랑 해물 소스의 퓨전. 군대에서 사실 한번 해봤어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오삼불고기를 조금 잘못 골랐네. 오삼 불고기 덮밥. 저는 솔직히 이게 군대 생각나서 별론데 육고기 소스랑 해물 소스도 뭐 처음 먹었을 때는 맛있었나? 그게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비탕을 한번 보자. 야, 갈비탕은 고기도 이렇게 실하게 들어있고 무에다가 버섯에다가 나름대로 튼실하게 잘 들어가 있어. 오, 갈비탕 괜찮다. 아쉬운 느낌이 전혀 안 들겠는데요, 이거는? 갈비탕은 진짜 사먹는 거랑 비교해도 아쉬운 느낌이 크진 않아요. 또 가격도 저렴하니까. 먹어볼까요? 그냥 떠먹었을 때는 간이 괜찮은데 밥을 마니까 또 좀 그러네요. 그래서 김치. 갈비탕은 김치가 있어줘야 돼. 이 오뚜기 컵밥은 제가 뭐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몇 개 먹었냐? 벌써 6, 7개째인데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이렇게 7개 먹은 경험상 비벼먹는 그런 류보다는 국이 좀 더 그럴싸해요. 부대찌개보다는 얘가 건더기가 튼실해. 그래 또 밥맛으로 먹으니까 약간 그 느낌 난다. 군대에서 먹은 소고기 뭇국. 거기에 고기는 좀 튼실하게 들어있어. 육고기 소스 먹은 다음에 먹어서 그런가 봐요. 아 육고기 아니지? 다음 거를 골라볼까요? 아 중화 요리도 있어. 요거 먹어봅시다. 요거 중화 OX 게살 덮밥. 이 건더기를 보니까 이 계란이랑 뭐 게살이랑 해갖고 튼실하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게살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중식 볶음밥이니까 계란 위주예요. 거기에다 뭐 완두콩이랑 뭐 이것저것 건더기 보이고. 존나 비벼! 존나 예의주 같아! 짠! 이거 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간도 짭조름하게 잘 돼 있고 건더기들이 씹혀주는 맛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그 프라이팬에 기름에다 딱 볶은 그런 볶음밥의 맛이 아니고 좀 밥이 좀 지른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맛은 괜찮아. 잘 먹었습니다. 배가 살짝 불러오긴 하는데 하나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만 잘 고르자. 마지막 거 실패가 없을 만한 거. 아 요거는 레토르트 느낌이 나도 실패할 수가 없지. 김치 참치 덮밥 요거 조리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건더기가 실해요. 요거 다 참치 아니야. 그리고 김치도 꽤나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괜찮네요. 뭔가 근데 김치에서 아삭아삭함이 살아있진 않은데 그 김치찜같이 막 오래 쪄가지고 막 입안에서 녹는 느낌의 그런 김치 있죠. 그런 느낌인데 다른 맛들보다 김치가 들어가니까 레토르트의 그 냄새가 덜 느껴지는. 마지막으로 고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치가 꽤나 이게 한 주먹 가득 빡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그 참치 많이 먹어서 목 막힌 그런 느낌이 계속 나요. 그래갖고 마실 거 옆에다 두고 먹어야 되는 그런 참치의 맛이 느껴지는. 잘 먹었습니다. 9개 10개를 못 채워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배가 많이 불러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야 전메뉴 먹방 해달라 그랬는데 이 삼촌이 여기까지인가봐. 배가 너무 불러서 여기까지만 먹을게.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소중한 구독자 현지가 항상 해달라고 댓글을 계속해서 달아줬던 이 오뚜기 컵밥 전메뉴를 가지고 와서 JJ가 먹을 수 있는 만큼 한번 먹어봤습니다. 네 정말 1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댓글을 달아줬던 현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 이렇게 배에다가 많이 채워넣기 또 오랜만이네 또. 또 하루 종일 또 소화시켜야겠구만. 잘 먹었습니다.